자, 여러분, 제 성격이 원래 저 너무 그 이러면 안 돼요. 하나도. 자, 봐봐. 이 말은 틀렸죠. 이 말은 틀렸죠. 왜냐면 이 그냥 함수라는 표현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극대 값이 맞잖아. 근데 여기에서 미분 값이 0이에요. 그건 아니죠. 미분이 불가능해. F'A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 앞에 함수 앞에 fx가 아니라 다음 함수 fx라고 이렇게 붙게 되면 그때는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말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시 말했지만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다음 함수에 대해서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긴 맞아. fx가 x는 a에서 극대일 때는 f'a가 0인 거야.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f'이 그냥 0이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의 0에 대해서 극대야. 자, 이번에 극소를 봐볼게요. 극소의 정의는 마찬가지야. 반대야.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이 fc인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x는 c에서 극소를 가진다고 하고 이때의 fc를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지. 그 아까 이제 수업 1학년 수업 들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전까지 살던 애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술고 갔는데, 근데 그 한술고로 가게 됐대. 근데 이제 내가 걔한테 이제 내가 외우는 걸 다 시키거든. 근데 걔한테 외우라고 하니까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야, 왜 못 외우시냐? 물어보니까 못 읽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를 했죠. 진짜로 외국인이 그건 못 읽겠대. 야, 이게 어떻게 서냐? 그래서 내가 내 글씨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의리예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자, 어쨌든. 극소는 극대랑 반대인데, 그러면 다음 함수에 대해서 한정 짓는다면, 다음 함수 fx라고 한정 짓는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때, 즉, 감소 구간에서 증가 부분으로 바뀔 때, 감소 구간에서 증가 부분으로 바뀔 때, 그때의 여기 이 값이 극소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감소 구간이면 f'x가 무수인 거죠. 증가 부분이면 f'x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극소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다음 함수에 대해서는 x는 a에서 극소일 때 f'a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다시 이제 누적 복수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한 번 더 보죠. 증가랑 감소의 정의로 우리가 증가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감소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극대의 정의는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극대고 어떤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극소라서 연속일 필요도 없고 미분가능일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만약 다음 함수라고 판정한다면 다 연속이고 전부 미분가능이니까 반드시 그 오르막에서 마지막 그 봉우리 부분이 극대인데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가 되고 그래서 f'이 플러스에서 f'이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 f'이 마이너스에서 f'이 플러스로 바뀔 때가 극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너 극대가 뭐니? 라고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전혀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고 다음 함수에 대해서만 그렇다 라고 해주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사실 내가 못해 그래. 여러분 세트 쓰는 게 좀 힘들잖아. 안 그래? 세트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쓰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세트도 적어놔야 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 그럼 선생님이 칭찬했겠지.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거 좀 리얼하잖아. 야 이거 좀 리얼하잖아. 그러니까 읽을 때 아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있는데 맨 뻔만 치고 세트 써오라니까고 어? 수업 시간에 잘 들었다. 이게 무슨 세트야? 자 흥분할 필요 없구나. 알겠어요. 그만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끝났어. 자 끝났어. 자 봐봐. 내가 오늘 목표가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라고 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3차함수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3차함수의 기본 뭐야?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을 띄게 됩니다. 두 번 볼게요. 그래프가 증가 방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이런 모양을 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는 여기가 무슨 값이 되는 거냐면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서 극대를 가지고 극대의 극대값이 뭔지랑 어디서 극소값을 가지고 극대의 극소값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그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여러분한테 미션이 떨어진 게 y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는 게 미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다행히 이미 다 아는 그래프인 거죠. 2차함수. 3차함수의 도함수는 2차함수. 야, 야 좀 힘드니까 여러분의 그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자, 전방에 항상 3초만 발사하고 저기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지르고 여러분 다섯 명이 합쳐서 지는 게 저보다 크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패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전방에 항상 3초만 발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 파이팅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섯 명의 전방에 항상 3초 발사하는 그 발사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방의 함성 3초간 발사! 야 이런 거 그 유튜브 짜고 하면 재밌을 거 같아. 아 진짜 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거든 이거. 어때? 재밌을 거 같잖아. 뭐 같이 공장인데 이런 거 다를 거 같잖아요. 아니요? 자 어쨌든 이거를 그럼 이제 하면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된 식으로 하면 3 이거 들어온 거네 지금 소리 질러서 화내라고 들어온 겁니다. 무슨 나지 않나? 3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잘 가야 돼. 처음 배울 땐 잘 가야지. 3 x 플러스 1 x 플러스 맞지? 어 지금 잘 안 보면 지금 나중에 그려보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왜 이분 이렇게 아 극값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프 그리려면. 아 극값에 그 어디서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 미분 하는 거라고. 미분해 보면 얘 2차함수가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두 분으로 받는 2차함수.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리면 여기서는 f 프라임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가를 해. f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증가한다고. f 프라임은 값이 중요하잖아. f 프라임은 부호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뭐 몇이고 이게 몇이고 남주고 플러스면 플러스야. 그러니까 증가. 여기서는 F 프라임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감소. 여기서는 F 프라임 플러스야. 그러니까 증가라고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 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이후로는 계속 증가만 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세부적으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27 하면 4만 남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3, 4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4 하면은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0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x축일 거니까 x축이 풀어줘. 그 다음에 y축이 풀어줘. 0,4를 지나니까 아 여기가 0,4 이렇게 하면서 3,3,3개를 풀고 있어요. 알았어? 어? 오늘 이따가 이제 나 여기까지 안 쓰고 이제 시키고 끝낼 거야. 3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여기 완전히 오케이야. 근데 이유를 알고 해야 돼. 아쉽게 선생님은 그러지 못했어. 솔직히 선생님은 배울 때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줬어. 이거 마찬가지야. 왜 극대일 때 F'이 0이고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냥.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거 이유 알았어. 그럼 진짜 더 수학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다 가르쳐주는데 내가 진짜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저는 나름 이렇게 좀 가르치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약간 그 눈빛이 반짝이는 학생이 거의 드물어. 네? 그게 진짜 아쉽다. 만약에 내가 여기 안 됐었더라면 시간 걸려서 내가 나한테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짜 있습니다. 내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배웠던 그런 교육과 진짜 달라. 야, 너 잘 봐.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 내가 차라리 그냥 외우라고 했으면 너네들 맨날 아, 이 새끼 왜 외우라고 이게 뭐지? 궁금해할 건데 맨날 이유를 말해주니까 궁금해할 그런 결을 안 주는 것 같아 우리가. 야, 그래 안 그래 싫어. 좋아. 자, 자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드리고 자, 4차 함수는 y는 당연히 ax 내지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게 4차 함수. 네? 자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되고 세 번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패턴을 보면 1차 함수는 한 번도 안 보여지잖아. 이게 흐름이 있어. 1차 함수는 그래프의 증가 감소가 한 번도 안 변하잖아. 2차 함수는 한 번 변하잖아. 3차 함수는 두 번 변하잖아. 4차 함수는 세 번 변하는 거야. 지금 흐름이 있어. 자, 그럼 그렇게 돼서 4차 함수는 이런 거야. 이거 얘기할 것 같아. 0보다 최고차의 계수가 작으면 이런 모양 같은 거야. 근데 이건 뭐 대칭이 아니야. 2차 함수처럼 대칭은 이런 거야. 그때 알았어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극소. 내가 극대. 내가 극소. 내가 극대. 내가 극소. 내가 극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서 극값을 가진다는 것만 알면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차 함수도 전혀 무서운 게 아니야. 오차 함수 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지만 수추에서는 4차 함수까지만 배워요. 오차함수는 안 나옵니다. 오차함수 이상은 그 모양은 당연히 이거지. 오차함수 그럼 알 수 있는데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은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한참 동안 고민해요. 뒤진 줄 알았어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미분한다면 4x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돼요. 이걸 4로 묶어준다면 4x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럼 이거는 4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보내주세요. 그려 안 그려요? 그렇잖아요. 4, x,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은 그 도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0, 2. 이걸 세 근으로 갖고 조립제곱 잘해야 돼. 조립제곱 해야지 풀 수 있어. 문제. 오케이? 조립제곱을 배운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학년때 조립제곱을 배운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자, 말했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호가 중요해. 그럼 이제 f 프라임이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할 거야. 원래 그랬지만 여기서는 증가할 거야. 여기서는 감소할 거야. 여기서는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샤랄랄랄랄라 이렇게 되죠. 알았어? 좋아. 자, 다시 처음부터 쭉 설명한 다음에 테스트 바로 해. 오늘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간고사의 범위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푸는 거고, 기말고사의 범위는 전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래프가 나오면 움츠러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오늘 목표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화원하면 이제부터는 편해. 여러분, 아, 이해돼? 이제부터 남은 기간은 다 내리막길이에요. 오늘이 제일 오르막길이었어. 지금부터는 계속 내리막길. 왜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활용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내용 정리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 끝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워야 돼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증가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구간을 말해요. 감소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는 구간을 말해요. 자, 그랬을 때 평균 변화의 평균값 정리로 순간 변화율은 항상 양수에 증가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f'에서 나보다 크거나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있죠. 두 번째 극대극소의 정의는 극대는 그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 극소는 어떤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말하는데 다음 함수에 한해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극대라는 거는 증가 구간에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을 말하고 그 극대를 가지는 그 점에서는 f'이 0입니다. 극소는 그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에서 증가하는 거로 바뀌는 거니까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결국 3차 함수는 극값을 두 개를 갖게 돼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3차 함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두 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반드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고,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선생님 어떻게 그립니까? 금만 더하면 돼. 내가 하나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따 나오면 좀 당황 안 될까? 만약에 그 3차 함수를 인수분해 했는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가 호근이야. 도함수. 그럼 그때의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간단해. 한 번만 지나고 안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여기서는 허근이니까 2차 함수 붕뜬 것처럼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때의 4차 함수는 여기서는 감소를 할 거고 여기서는 증가를 할 거니까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알겠어요?
감소했다가 계속 증가한다. 한 번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이런 모양이 안 됩니다. 그 증가만 잘 표시해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제가 10개의 함수를 내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고 화원하겠습니다. 10개. 안 되는 사람은 손들어 주세요. 녹화는 여기까지.